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. 네.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.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.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. 다 함께 읽습니다.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. 자, 여기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네, 검을 주러 왔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다른 본문에 보면 누가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런 말도 써요. 네. 불이라는 용어도 써요. 네.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칼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은 칼은 이제 불화의 상징으로 얘기해요. 여기서 네. 네. 서로 싸우는 것. 네.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? 집안에서 일어나. 네. 네.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어디서 나와? 가정에서 나와. 네. 혈연관계 자기 집안 식구리라. 아,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그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. 네. 네. 야. 아,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말이죠. 네. 그 이란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. 그렇지. 이것도 이 해석을 잘 많이 하죠. 집안 식구 다 끊어버리고 이제 네. 네. 자기 공동체나 맞아요. 거기에 완전히 들어와서 네. 하도록 하는데 이런 네. 기절 많이 해요. 네. 네. 자, 그럼 이제 이 유명한 기절 예수의 칼. 네. 아 궁금해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인데 네.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준 칼 혹은 분쟁이라는 단어,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네.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이 사랑의 본질적인 그 상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분리, 어쩔 수 없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. 네.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. 아 그러면 저는 나하고 이런 사랑을 갖잖아 우리 가족들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 다 네. 버리고 난 나가야 되겠다 지금 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거는 영원한 분리는 언제 일어나요? 자동적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수긍을 해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.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요.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섬기고. 네. 더 헌신하고 네. 더 감화 감동을 해야지 네. 지옥에 갈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탈하고 나가고 네. 하면 안 된다. 네. 그런 걸 정당화시키는 게 이단들이 본문을 많이 쓰죠. 네. 네 왼수가 네 집안에 있으니까 엄마 말 아빠 말 듣지 말고 다 버리고 나와서 아유, 우리 공동체 와서 집단 생활하자.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이 본문을 가장 잘못해서. 네. 네. 그래서 이 본문은 칼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던 기재예요.